I will not blight my soul. I must keep my holy vow. No! Favored of the Witch King!자, 베스티고, 어우씨, 잠깐만, 베스티고가 왜 이렇게. 아, 이거 상위 호환판이 나온 건 맞는데, 근데 좀. 카오스 뭐. 쓰고는 쉽지만, 쓰기가 참 어렵게 돼 있네요. 일단은 이 영구어 스피어맨은 이제 더 이상 쓰기는 싫으니 다른 걸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얘가 낫다는 건가? 다른 애. 근데 잠깐만. 이쪽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? 베스티고어보다. 아, 아니구나. 내가 잘못 봤구나. As me. 킹 웰컴즈 유. 아이 윌 트리트 온 히즈 이즈 잇 타임. 잠깐만, 제국이 저 멀리 있다고? 아, 이거 참. 왜 제국이 저기가 있냐? 나 참나. 고어랑 고어불이랑 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패시브 능력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. 제가 봤을 때 워고어는 디버프 효과를 줄 수 있는 근접 딜러 같고 고어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수한 근접 딜러 같네요.
그런데 아무래도 뭐 새로 나온 애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니까 얘로 해보죠 뭐. 얘도 비슷한 능력이지만 그 대신 얘 디버프 쪽으로 훨씬 더 더 가미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. Do you take me for child? 어차피 뭐 강한 건 아마 둘 다 비슷할 겁니다. 아마도. 자, 맵보기 들키지 않고 성공했다.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는 솔직히 비스트맨의 가장 좋은 효과이기도 하고 또 일부 아. 이런 아 패스트 클랜 아 왜 갑자기 걔네들 명칭이 또 생각이 안 나네. 뭐 아무튼 이렇게 기습 공격이 강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특히나 기병이 없는 어디 기병이 없는 얘네들의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거의 반죠. 자, 잔뜩 잡아두라고.
좋은 승리였다. I am a lord of Bretonnia. Never. Ani,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얘는 왜 지멋대로이지? Do you take me for a churl? I will not blight my soul. 머리를 노려라. 브레토니아, never. 자, 일단 스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걸 지어가지고 드디어 얘를 쓸 수 있을 것 같군요. 아니면 솔직히 둘 중에 하나일 수도 괜찮은데, 얘는 카우스 스폰을 많이 쓰면은 얘를 쓰는 게 괜찮고, 얘는 마법형이라서 마법군주를 쓸 땐 얘가 괜찮은데, 일단 키우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쪽일 겁니다. 어찌됐든 우리도 이제 슬슬 군주 하나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.
일단 싸웁시다. 세비지 오크의 경우에는 갑주를 두르지 않는 대신 다른 오크에 비해서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사격 능력이 사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 유닛이 많은 엘프 계열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. 그리고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이 갑주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. 현재로선 그 말은 즉 우리한테 쉽게 먹힐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리고 또 순수한 공격력이 높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지금 능력치를 보면 우리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. 고로 쟤네들은 집니다. 세상에서 좋은 오크는 죽은 오크라 하였다.
이거를 지읍시다. 이거를 짓고, 아, 조금 더 아껴서. 이거부터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.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나한테 유익이니까. 점점 비싸지니 애들이. Dominate. Master of cruelty. Who seeks me? 자, 그리고 이제 스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잠깐 해서 일단은 얘는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해서 원래 내 땅인 이곳으로 가고자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일단은 스킵을 좀 많이 할게요. 자, 잠깐. 돈이 급한 관계로 현재 이걸 털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카오스 베스티고어를 쓸 수 있는데 아마 이걸 보면 좀 많이 독특할 거예요. 이게 그렇게 좋은 캐릭터더라. 그래서 일단은 아마 얘가 대보병 역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싸우도록 하죠. 리바이어더는 뭐 그렇게 큰 위협적인 상대는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빨리 없애버리면 될 문제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쓰는 워고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얘는 참고로 고어불과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고어불과 똑같은 근접 딜러이긴 한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훨씬 디버프를 주는 근접 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고어불과 상대하면 아마 고어불이 순수한 딜러형이다 보니까 고어불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일단 저한테 디버프를 준다는 게 꽤 좋은 페널티라서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. 솔직히 뭐 얘네들이 뱀파이어 해적 애들과도 만날 일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그게 아니니. 얘네를 잡고 나서 원래 사실 올드월드로 가려고 했는데 유지비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유지비를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면은 모를까 일단 그거에 해결될 때까지는 또 애들을 또 괴롭히려고 할 것 같네요. 뭐 내가 애들을 괴롭혀야 다크에프 애들이 좋아 죽지겠지만
역시 쉽게는 안 죽는다. 이겼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굳이 그러네. 괜히 마산 저렇게 되니까 굳이 그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그냥 갑시다. 나가리들을 건들 이유는 없으니까. Fear my magic. 자, 기나긴 스킵을 풀고 이거 참 이동하는 도중에 해적들이 시비를 걸어요. 이놈의 오지랖은 언제쯤이면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,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위협적인 상대는 아니에요. 저한테 우리는 증원군도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에어 싸면은 별 문제 없이 이 녀석들은 유용한 경험치원이 될 겁니다. 좌우에서 협공이라 나쁘진 않네.